자, 이 글을 자체를 읽다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기회비용은 우리 인생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그 이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회비용을 막 따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 고등학교 가자마자 시간표 좀 짜여져 있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학교 다니는 거 아니면 뭐가 있어? 자퇴? 정도 되지. 어? 자퇴 빼고 뭐 별거 있나? 휴학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제 사회를 나가면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선택지 1, 선택지 2, 선택지 3.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가지 않거나 공무원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혹은 자기만의 특성을 살리게 될 텐데 뭐 지금도 잘 모르는데 2년, 3년 후에 여러분이 뭐 세상을 더 잘 알겠어요? 어떤 정답이 있겠습니까? 나도 잘 모른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 2번을 했다 치면 선택하지 않은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비싼, 비용이 높은 선택지. 요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갔어. 혹은 미팅을 갔는데 앞에 여자애 혹은 남자애가 ABC가 있었던 거야. 어? 예시를 들어볼까? A가 예를 들어 장동건이고 2번이 뭐 송중기고 C번이 뭐 원빈이라고 칠게요. 이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송중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원빈이고 장동건이 3등이라 치면 그 내가 이제 송중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원빈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원빈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어? 장동건도 비싸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러면 장동건이 더 비싸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에게 기회비용은 장동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예요. 오케이? 그걸 총합한 게 아니라 가장 비싼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뭐? 대학교 등록금을 내겠죠? 등록금을 내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연봉 2천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내지는 간단한 일자리를 얻게 됐다. 그러면 이 기회비용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회비용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4년 동안 한 학기에 50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의 비용을 내고 수업료죠. 튜이션을 낸다고 치면 이거 4천만 원 안 낸 상태가 어찌 보면 기회비용일 수도 있지.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뭐 일을 해서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연봉을 쳤다고 해요. 그 2천만 원씩 4년을 버는 거니까 8천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을 가면 8천만 원을 기회비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물론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취업 못할 수도 있어. 그치? 아니면 뭐 PC방 가갖고 PC방 알바하다가 PC방에 다 쓰고 술집 알바하면서 술 먹으면서 다 쓸 수도 있어. 보통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학 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아닌 상태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을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대학 가지 않고 그냥 취업만 해갖고 돈을 벌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1억 2천을 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대학교 등록금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럼 4년 후에 다른 친구들은 4년 후에 취업 안 돼갖고 빌빌대고 있을 때 나는 1억 2천을 번 효과가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사업체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돈으로 세계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바로 기회비용인 거죠. 근데 보통 여기서는 간과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하죠? 지식을 쌓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거기서는 그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맞는 현실적인 지식들이 되겠죠. 어디 가면 물건이 좀 더 싸다든가 뭐 앞에 있는 부장님이랑 회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근데 여기 대학에서는 또 뭘 했냐면 또 인맥 같은 게 쌓여지게 되죠. 아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래에 있는 그거 하면 또 이 안에서도 인맥이 쌓여지긴 해요. 정말 나쁜 새끼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겠지.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인데요. 그 기회비용이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놓치셔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은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아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공부하고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동시에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전날 공부할 것이냐, 친구랑 PC방 갈 것이냐, 혹은 친구랑 수다 떨 것이냐, 핸드폰 볼 것이냐, 아니면 핸드폰 끄고 집중해서 성적 올릴 것이냐, 어떤 것이 좀 더 비싼지, 어떤 것이 훨씬 더 큰 기회비용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회비용 뭐라고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비싼 가치, 그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 그래서 가장 비싼 선택을 항상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는 것, 어찌 보면 경제적이면서도 현명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회비용 복잡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